여름날 수줍게 피어나 화사하게 웃는 꽃. 이 꽃의 마음을 빼앗겨버린 이가 있다는데요. 지금 만나보실까요? 서귀포시 성읍마을에 있는 한 농원. 이른 아침부터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는 분이 계시네요. 뭘 하나 했더니 꽃을 따고 계시네요. 화사한 연노란 빛에 부드러운 꽃잎을 가진 이 꽃, 궁금하네요. 천연 식물성 약용 금화귀라는 꽃인데요. 아, 이 꽃은요, 오전 한 4-5시간밖에 안 펴요. 새벽 5시 정도부터 해서 한 9시, 10시 되면 보시다시피 지금 약간 오므러지고 시작하거든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그 색깔이 변하면서 떨어져 버려요. 그러면 그 떨어진 꽃에 씨방이 앉아버리기 때문에 개의 수명은, 이 아이들의 수명은 오전에 끝나요. 내일은 이 순 있죠? 얘가 또 피어요. 하루에 한 나무에 두세 개씩 올라오면서 얘가 커가면서 11월 달까지 크는 거예요. 이른 아침에 피었다 금세 져버린다니 너무 아쉬운데요. 그만큼 더 귀하게도 느껴집니다. 본초 강목에도 나오는 금화규는 닭불, 황촉규 등 여러 이름으로 불리는데요. 오랫동안 잊혀졌다 요즘 다시 되살아난 약용 식물이라고 합니다. 금화규에 푹 빠진 아내의 설득에 오랜 농사를 바꿔야 했던 남편. 고민도 많았겠죠. 집사람이 그거를 해서 맨 처음에는 트러블도 있었어요. 뭐 이걸 가지고 하냐. 그리고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내가 경험을 해보니까 아, 이게 진짜 좋구나. 집사람 말을 말라는 게 맞구나 해서 이걸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됐고. 근데 변비가 일단 없어졌고 숙면, 빨리 잠들고 하루에 4시간, 5시간만 해도 아주 깊은 잠을 자면서 꿈도 잘 안 꿔지고 그리고 하루 에너지가 너무 잘 넘쳐요. 1500평 더덕밭을 과감히 업고 금화규 모종을 심었다는 부부. 금화규에 인생 2막을 온전히 걸었답니다. 몸에 이로운 식물인 만큼 농사도 친환경으로 건강하게 짓는다고 합니다. 밭도 토양도 친환경이고 꽃도 친환경으로 지금 이제 해마다 그걸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더덕을 심었던 거라 그때는 됐는데 지금 얘를 심어가지고는 지금 한 달밖에 안 됐잖아요. 두 달. 그래서 지금 들어가 있는 중이에요. 아마 다음 주쯤엔 나올 거거든요. 그럼 전혀 농약을 안 쓰세요? 아, 전혀 안 해요. 완전 친환경 유기농 재배가 가능해요, 얘가. 그래서 별들, 개미가 엄청 많아요. 이게 달아가지고 개미하고 벌들이 엄청 많아요. 평생 방송과 광고에서 메이크업 아티스트로 살았던 문영희 씨. 이렇게 금화규에 빠질 줄 미처 몰랐답니다. 똑똑 소리가 얼마나 좋은지. 꽃 따는데 취해가지고. 제가 또 이런 쪽에 조금 서울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빨리 받아들여가지고 와서 봤더니 아버님 텃밭에 심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 제주도에 아직도 있네? 11월인데 있더라고요. 11월 다 끝났는데도. 그래서 아 제주도가 적기 같다. 일단은 수분을 좋아하면서도 물 빠짐이 좋아야 돼요. 그리고 제주도 같은 경우는 날씨도 따뜻하고 서리가 늦게 오다 보니까 육지비에 비해서 장점이 있고 그리고 요거를 또 많이 알리고 싶어요. 또 주위에 사람들이 많이 모르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많이 알려서 특히 우리 마을 같은 경우는 이거 특화 식물을 해서 재배하면 어떨까 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부지런히 오전 작업을 마친 문영희 씨. 쉴 새 없이 다음 작업을 하는데요. 꽃잎이 달라붙지 않게 도넛 모양으로 말아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한 땀 한 땀 참 정성이 많이 들어가죠. 아, 꽃을 지금 따온 거를요. 빠른 시간 내에 이렇게 꽃을 말아서 이거는 꽃 차로도 하고요. 분말로도 만들고 그런 건조하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찰나의 아름다움이 그대로 살아있도록 정성을 다하는데요. 어머나, 너무 예쁘네요.
이 꽃을 오래 보려면 잘 말려야겠죠. 건조기에 넣어 하루를 꼬박 건조시키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원래 모습 그대로 고운 금화귀 꽃을 만날 수 있습니다. 자연의 모습 그대로 결이 살아있는가 하면 금가루처럼 고운 분말로 쓸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쓰고 먹든 금화규가 너무 좋다는 금화규 전도사 문영희 씨. 자나깨나 금화규예요. 저 2년 전부터 제가 마시기 시작해서 너무 효과도 좋고 너무 좋아서요. 지치지가 않아요. 이거를 아침 저녁으로 계속 마셨더니 열정 에너지가 뿜뿜해가지고 꽃만 보면 막 너무 즐겁고 행복하고 정말 힐링이 다 되는 것 같아요. 금화균은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데요. 이렇게 차로 우려내면 구수하고 담백한 맛이 일품이랍니다. 일단 눈으로 반할 수밖에 없겠네요. 분말을 이용해서 쿠키를 만들거나 반죽에 넣어 이렇게 떡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금화균을 온전히 다 즐길 수 있겠죠? 밥과 함께하니 마치 금가루를 넣은 것 같네요. 샐러드며 디저트며 취향대로 즐길 수 있습니다. 예쁜 꽃 못지않게 좋은 성분도 가득하다죠. 금화규 차맛 어떠세요? 꽃향기가 좀 향긋하게 나는 것 같고요. 약간 부드러우면서 맛있기 너무 좋아요. 좀 콜라겐이 많이 들어있다 그래서 너무 기분 좋게 마시고 있어요. 이 재배지가 제주도가 최적지인 것 같아요. 토양하고 기후하고. 그래서 이거를 전 세계적으로 제품을 브랜드화하면서 알리는 게 저희 목표이면서 수건 사업입니다. 문영희 씨 부부의 인생 2막을 함께하며 제주의 대체 작물로 떠오른다는 금화규. 그 모든 바람이 금화규의 노란 황금빛처럼 화사하게 피어나길 바라봅니다.